네,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은 21대 국회의 원내 제3당으로서 여야 지도부에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의 처리를 제안합니다. 이 10개 의제들은 21대 국회에 남아있는 36일이라는 귀중한 시간 내에 처리 가능한 의제들이고 고통에 빠진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진작에 처리되었어야 하는 민생 현안들입니다. 우선 21대 국회는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은 모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우선의 민생 법안들입니다. 다음으로 국회는 상임위를 열어 민주유공자법과 임신중지보완입법, 포괄임금제폐지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개혁법안 5개 법안의 최종 심의를 마무리하고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5개 법안은 각각 여성과 노동자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민생법안으로서 21대 국회가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끝으로 국회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이민사회기본법과 초단기계약방지법의 2개 법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민사회기본법은 이미 국제기준으로 이주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다원화된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고 양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단기 계약 방지법은 급증하는 초단기 계약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법안의 발의 시점과 21대 국회에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인해 주어진 임기 안에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22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21대 국회가 반드시 그 토론의 시작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의 처리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회의장과 함께 조속히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여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교섭단체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십시오. 양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의 관심이 끝나가는 21대 국회보다는 앞으로 시작될 22대 국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고 좋은 시작을 위해서는 좋은 끝맺음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의 하루가 고통받는 시민들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협치보다는 정쟁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21대 국회이지만 그 마지막 모습은 시민들 앞에 양심과 책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의 이 제안에 원내 모든 정당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